네, 저희 44회입니다. 오늘 자리가 벽고요. 밖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그 티봉이가 가끔 티봉이가 지켰었어요. 송지현 지부장님 못 오실 때. 네. 근데 오늘은 와인님 어디 가셨죠? 와인님께서 단짝 어디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되게 실망했거든요. 와인님 볼 수 있나 했는데 오랜만에. 네. 근데 워크숍을 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네. YTN 노조가 지금 네. 행사와 워크숍 등으로 그 주체 에너지를 고취하기 위한 워크숍.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열사 의지를 네, 가지러 그렇죠. 공정 방송을 네. 지키기 위한 워크숍 이런 거겠죠. 오늘 되게 생각해 보니까 와이님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왜요? 옆에 짝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미처 몰랐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안 나왔잖아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한번 오시면은 외로우셨는지 한번 물어보죠. 네. 아니 저는 와이님 그거 생각나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이러면서 네 와이님 다음 주에는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찬 본부장님 어디 가셨죠? 지금 국회 과방위의 참고인으로 인사청문회에 네. 또 출두하셨죠? 출석을 하셨어요. 거기서 인사청문회가 계십니다. 아니고 공영방송 이사선임 네. 관련된 청문회죠. 네. 네. 지금 계속 국회에서 청문회 있을 때마다 지금 유찬 본부장님, 언론노조 위원장님, 박성현 본부장님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오늘 지금 청문회에 어떤 분들이 오신 거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또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태규 방통위원 또 참석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에서 위법적으로 선임한 이사들 또 왔나요? 이사들 또 원래 들어 있었고, 그리고 방통위 직원들 네. 그렇게 지금 참석했죠. 네. 오늘 또 이진숙 탄핵된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가 오늘 또 명언을 좀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얘기들 하고 있나요?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위에서 뭐 방문지 이사 선임할 때 지시를 받았냐는 취지의 질문했는데 이게 모욕적이다. 자기가 모욕적이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사실 모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진숙 씨 화법이 그래요. 네. A라고 부르면 A를 얘기 안 하고 B-1이나 C-1으로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르죠. 아까 오전에도 김태규 그 방통위원이 그 뭐라고 했냐면 뭐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그냥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확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김태규 씨는 오늘 계속 답변을 거부해가지고 거부하죠. 지금 국회에서 고발하겠다 고발 의결이 된 했죠. 걸로 네. 보이는데 지난주 1차 청문회 때 김태규 씨 출석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안 한 사유가 뭔지 아세요? 아 이분이 왜 그때도 태도가 되게 오만박자했잖아요. 네. 과방위원들이 현장 네. 검증 갔을 때도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방통위 같은 기관에 출석을 통보하거나 이런 거는 방통위가 국회 담당자가 있어요. 이른바 국회 협력관. 네. 거기 나와가지고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데 그분 통해서 출석해달라. 그러면 이제 출석이 되고 통보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관행으로. 네. 그랬는데 이 판사 출신의 김태규 위원장이 이런 국회 출석 통지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만 받을 수 있대요. 나는 통보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나오질 않았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출석하게 됐냐. 국회에서 김태규 씨 집에 직접 출석 요구서 갖고 갔대요. 네. 그래서 아니 오늘 저희가 이제 오전이나 오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과방위를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그 조합의 이제 홍보국장이 매번 그걸 보고 성명서도 쓰고 하는데 오늘이 제일 힘들었대요. 보는 게. 답변을 계속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걸 똑같은 거를 계속 봐야 되는 것도 고역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제일 힘든 과방의 뭐 청문회였고 이호찬 선배도 지금 가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지난번에 방통위에 국회 과방위원들이 갔을 때 김태규 직무대행이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는 저때 화가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와서 그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그런 태도는 이거는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민 무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주일 동안 큰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에 TBS 송전지 부장님이 전화만 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연결이 돼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일이 정말 많아요. 네,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 지금 최근에 아마 기사를 장식을 했죠. 이성구 저희 대표 대행께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서울시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8월 이후에 기적이 생기지 않으면 TBS는 방송을 할 수 없다. 라는 네. 얘기를 하러 갔는데 기자회견에서 네. 이상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김어준이 책임져라. 사재를 틀어서라도 TBS를 살려라. 그분도 왜 또 본질하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이 그걸로만 뽑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앞뒤가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재를 털어서라도 김어준 네가 TBS 이렇게 망쳐놨으니 사재 털어서라도 TBS 살려라 해놓고 또 김어준에 대해서는 또 뭐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뭐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는 기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묻겠냐. 사실은 전임 대표들도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뭐 출연정지 하고 네, 여러 가지 또 상표권 관련된 관련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권 관련된 법적 제재로 하고 그랬거든요. 상표권은 TBS 뉴스공장이라는 네. 타이틀을 네. 현재 김어준 씨가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그 중에 뉴스공장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걸 그렇죠. 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소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정택 전 대표가 다 했는데 이성구 대표가 또 와가지고 책임이 있는 서울시 의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한테 이제 모든 걸 덮어 씌운 거예요. 누군가 이런 뭐지 예시를 들더라고요. 편의점 알바생이 예전에 그만뒀는데 편의점 망했다고 예전 알바 네가 물어내라. 네가 물어내라. 편의점에 대한 지금 어려운 상황들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기자들 보기에 민망하고 그리고 모든 유튜브에 극우 유튜버에서 이 문제를 다 주제로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뭐 일반 시민들 상식적인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TBS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주고 뭐라고 해야 되나? TBS 살려야겠다고 하는 여론이 오히려 더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희는 너무 암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인 TBS를 살릴 네. 수 있게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나서라 네.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이분 대표 대행이죠. 그렇죠. 이런 분이 망언을 일삼으니 시민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구성원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하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되게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23개의 언론사가 왔는데 이제 대표 대행이 어떤 발표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좀 셌던 얘기가 뭐냐면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를 들으러 많은 기자들이 왔는데 그런 얘기는 정작 하지 않고 본인이 앞으로 TBS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컨텐츠 얘기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한 시간 정도 듣다가 한 시간씩이나 혼자서 네. 얘기했어요? 네. 죄송한데 국민일보 기자들은 한 시간씩이나 그걸 듣고 있었어요. 국민일보 기자인가 하여튼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면서 죄송한데 저희가 미다씨를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김어준 얘기해서 미다씨가 다 그걸 뽑히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성구 대표 대행의 생각과 저희 생각, 저희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참 죄송합니다. 아, 진짜 요즘에는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KBS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네, 네 대표적인 낙하산, 박민 사장. 그 집행부하고 네. 그죠? 단협을 하고 계시죠. 단체 협약 교섭을 지난 2월부터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율교섭은 이제 결렬이 됐고 저희들이 7월 31일 날 결렬 선언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바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사업장 같은 경우에 최장 15일이면은 네.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1차 네. 조정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레 이제 16일에 2차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정 회의에서도 이제 결렬이 되면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성원들에게 쟁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파업 찬반 투표를 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단협에서 제일 좀 첨예한 게 계속 이제 문제가 됐듯이 박민 사장이 와서 무력화했던 주요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 이거를 이제 조합은 해야 된다라고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측이 전혀 이제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측이 마음대로 방송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실무자들이 사측에 대해서 그래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공정방송위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사측 나오시오 나와서 방송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방송 실무자들이 전적으로 안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예, 뭐 중요한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 사측 누구누구 나오세요? 이름이요. 실명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정회의예요. 네, 누가 조정회의에는 이제 노사협력 그 주관하고 이제 네. 팀장급하고 이렇게 나오죠 보통. 보통 두 분, 세 분. 네. 아, 그거는 이제 사측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이것도 웃긴 게. 예전에 저희들이 임금 협상 때문에 조정위원회 가면은 사측의 임원에 해당할 수 있는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전략기획실장이 보통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개 국장이 노사협력 주관이 대표단으로 오고 있어가지고 이 자체도 사측이 굉장히 성의가 없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단체 협상 단협을 하고 있는데 박민, 이 윤석열 낙하산 박민 사장 경영진이 뭐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건가요? 임명동의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임명동의제라든지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사측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이거 윤석열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권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노위까지 가서 중노위의 조정도 결렬이 되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예. 갈 수 있게 되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성원들 이제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고 결국은 뭐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제일 큰 무기가 파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무기고 그런데 이제 명칭도 그런데 보면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이게 쟁의 행위잖아요. 쟁의 행위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파업이고 쟁의 행위에 더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네. 이제 제일 강력한 게 파업이다. 네. 지금 KBS 본부에서 이게 단협에 너무 지금 많은 에너지가 네. 다른 주제도 할 게 많으신데 이거 혹시 이게 노조에 이거를 분산시키려고 힘을 분산시키려는 사측의 의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개별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공정방송이라는 게 방송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는 것에 대법원은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정권이 내리꽂은 사장이 방송을 난도질하는 데 있어서 방송을 지킬 수 있는 또 유효한 수단 자체도 단협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투쟁 중에 하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지금 국회 그 청문회 관련해서 뉴스 지금 보니까요. 뭐 이준석 씨 최근에 그 친일 논란, 뭐 뉴라이트 논란 이런 네네. 거에 있어서 이준석 씨가 또 그 지지하는 그런 글에 또 좋아요를 누르고 좀 했었나 봐요. 또 뭐 그런 거에 자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준석 씨 여러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법카충 뭐 많은데 또 여기 뭐 친일파로까지도 또. 예. 들어갈 것 같네요. 이런 논란이 계속이 된다면. 자, MBC 저희 지금 이호찬 본부장님 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 하셔서 지금 나오신 김재경 MBC 본부 민실위원회 간사님은 지난 7월에 저희가 사암동에서 콘서트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힘내라 MBC 콘서트. 그때 티저 영상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윙크 날리던 분이세요. 뭐 누구에게 그렇게 날리셨어요, 윙크를요? 아니 마지막에 저만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촬영했었던 선배가 그 제작 카메라 부분, 그러니까 영상 디자인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찍고 있길래 선배 제가 뭐 하나 할까 하니까 뭐 좀 센스 있게 찍게 해달라고 해서 네. 윙크 한번 할까 하니까 바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날리신 살짝. 윙크 덕분에 이번에 저희가 이른바 힘내라 MBC2 시민문화제 콘서트를 다음 주 수요일날 8월 21일 여는데요. 이분이 총 연출자가 되셨습니다. 기대가 네, 뭐 큽니다. 시민 청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로 해서 뭐 최대한 좀 해봐야죠. 네. 사실 저희가 좀 이제 그나마 좀 MBC가 지금은 이제 방송장악 이제 위기에 놓여 있지만 K나 뭐 T나 Y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시민 사회를 좀 확대해 보자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이제 상암동에서 해서 네. 사실 이번 8월 20일이 21일 수요일인데 그날이 고 이용마 선배 5주기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때 공영방송의 독립과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외쳤던 선배 분이셨는데 그분 5주기 기념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볼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상암동에서 광화문으로 옮겨서 시민들과 한번 더 많이 네. 함께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오후 7시죠 동화면세점 앞에서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날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큰티라고 부르는데 KBS, MBC, YTN, 네. TBS 등 공영방송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노조위원장님들과 또 내부 구성원들 나오실 거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응원도 해주시고 또 공영방송에서 그동안 강제 교체되거나 하차돼서 못 보신 분들도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시민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언론아싸 다음 주는 저희가 네,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로 대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시간대에 그 공연을 유튜브로 중계를 해드릴 거라서요. 여기 언론아세에 나오는 출연자분들을 광화문 현장에서 유튜브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MBC 지금 가처분 소송 그렇죠. 이게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원래 이제 8월 그 이제 2인 위법 방통위에서 이진숙하고 김태규 그 방통위원 둘이서 이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제 임명 강행을 했고 그 당무진 이사 6명을 극우 성향, 극우 공안 또 저기 민영화론자 이런 사람들 도배를 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행정지, 그러니까 당무진 이사 선임이 무효다. 여러 가지 절차적 법적 그걸로 이제 위법해서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신문기일이 8월 9일로 잡혔었어요. 근데 8월 5일쯤인가 6일쯤이면 때 오전에 갑자기 연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방통위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되게 열받았죠. 왜냐하면 아니 다 정해진 거고 9일날 신문기일을 하기로 재판부에서 통보를 했는데 며칠 남기고 연기를 한다는 거는 그럼 그 신문이 좀 연기가 되면 집행정지 결정도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12일 날 박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면 13일 날 박문진 이사 갈아치우고 이사장 바꾸고 그 사장 바로 바꾸고 그래서 MBC를 정리하겠다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저는 꼼수라고 있었는데.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분노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연기했으니까 그럼 신문결도 연기하고 그 방문진 이사진들의 임기 끝나고 이제 가는 것도 그것도 연기하는 걸로 해서 8월 26일까지 일단은 현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날 저희 그 많이 모여 주셔야 8월 21일이 그게 한 5일 전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모여 주시면 집행정지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뭐 법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네. 수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에 졌을 때 또 그 당시는 또 얼마나 겸손한 척 하셨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국민들의 아주 매서운 이 비판이 정말 필요한 그래서 시기입니다. 그날 한 2만 명 오셨으면 좋겠어요. 2만 명이요. 네. 사실 이게 또 그날 이
지금 언론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전파를 해주셔야 되는 게 주말 집회가 아니고 주중 집회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예, 주중 집회 수요일이면 사람들 모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네. 주말은 좀 이제 다들 직장도 좀 쉬시고 하니까. 근데 그날 어쨌든 저녁 7시에 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한 10명씩 시작됐다. 신의를 잇고 독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공영방송에 그 억지 주장을 내보내려는 시도가 10여 년 만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 KBS는 최근 광복절 기획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영화 기적의 시작을 구매하고 방영을 준비하고 있다. KBS는 이 영화의 일방적 주장들을 검증하였는가? 최소한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라는 점은 확인, 확신하고서 방영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무리수의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누구인가? 누가 KBS에 이런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편성하라고 했는가? 누가 국민의 방송에 주인 행세를 하는가? 누가 KBS의 건국전쟁 편성을 시도하고 또 역사전을 그날에 낙하산 MC를 내리꽂으려 했던가? 공영방송은 이제 제발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과 극우파의 야유기에 부안해도 하지 말고 똑바로 서길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하자 시작합니다. 오늘 실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나가는 모든 방송 중에서 이거는 약간 공개방송에 실제로 오신 분들 정도 50분 정도 지금 되시잖아요. 무슨 전쟁 났습니까? 오늘요 지금 네, 저기 무슨 국회 일이에요? 과방이 네. 지금 청문회하고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이진숙 씨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오만방장 김태규 네, 김태희 누구였죠?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아, 그분도 지금 나와서. 나와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난주는 거부했는데 이번에 나와가지고요. 네. 지금 답변 못해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M 본부의 이호찬 본부장님도 거기 가 계시고 네. 또 Y님도 거기 가 계시나요? 아니, Y님은 지금 YTN 노조 투쟁 의지를 다지기 위한 내부 워크숍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아, 네. 워크숍 중이시고. 제가 봤을 때 오늘 과방위는 그 우리가 보통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재밌는 야망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진숙이랑 김태규 씨 이 두 분이 네. 답변을 못하겠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한 횟수를 하면은 한 수백 번 나올 것 같아요. 그걸로도 하나 기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오자마자 실시간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 이게 우리 재밌게요. 아니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막 하자. 아니 청문회가 네. 8시 10분에 시작했거든요. 재개가.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핑계입니다. 아니 지금 청문회 그거 보면 진짜 막 열이 뻗쳐요 지금. 아 그러면 시키러 네. 오세요. 10시 키시러 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 안 봐도 돼요. 왜냐면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맞아요. 내용이 나올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를 네. 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가장 요즘 여러 가지 언론의 이슈인 뉴라이트에 대해서 준비해봤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영방송에 스며든 뉴라이트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인데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통곡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K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정점으로 치닫게 만든 게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씨를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게 이제 폭발이 된 것 같아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경축을 하고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지 말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닐 텐데 네. 흔히 얘기해서 친일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적을 했던 분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관장이 아니라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네. 거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가장 황당한 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친일 그 옹호 세력이 독립과 친일이 어울리지 않는데 네. 네. 정반대죠. 정반대인데 네. 이게 이 사람을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모독이 있나. 실수하셨네. 두 개의 단어가 결코 섞이지 않는 단어가 평용모순이라고 보통. 어떻게 친일 옹호 세력이 독립기념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독립기념관장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지금 뭐 우리나라 주요 역사 기관장에 다인 뉴라이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안 그 자리를 요직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네. 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5개 기관에 지금 다 뉴라이트가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3대 역사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중앙연구원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이 곳을 이제 세 곳을 3대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다 뉴라이트가 심각하네요. 장악을 했다라고 네. 하고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광복회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영석 씨가 독립기념관장이 된 것을 항의해서 이제 광복절 기념식에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네.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 좀 더 커졌죠. 야당에서도 지금 참석하지 않겠다고 않겠다라고 했죠. 김태흠 뭐 지금 충남도지사 네.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얘기.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사상 처음으로 이게 광복절 경축식이 세 군데서 열리게 공식 됐습니다. 행사만 공식 행사만 천안시 뭐 충남 뭐 아니 그러니까 좀, 일단 네. 정부 기념식은 서울에서 열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광복회에서 주최한 행사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보자 아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라는 네.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따로 주최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밝혀진 대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야당 쪽에서도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불을 얹은 것이 네. KBS에서 뉴라이트 쪽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이승만을 미화하는 다큐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그냥 우리 영상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광복절 당일날 틀겠다라고 하면서 더 또 불을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아니 그 뭐 그 사람들 틀겠다고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부 구성원들이 막 다 막고 저지하고 맞아.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해야지 했었죠. 다시 신뢰를 네. 찾을 수 있을 텐데 내일 하시면.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좀 힘들긴 해요. 왜요? 왜냐면 틀 수 있는 데가 예전에는 테이프로 딱 해가지고 이제 뭐 한 10년이 20년이 했을 때 예전에 막 막 네. 네. 조정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제 파일로 돼 있으니까 어디서 틀 수가 있어요. 아 원격으로 진짜요? 또 K 같은 경우는 맞아요. 워낙 곳곳에 이제 뭐 재난방송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틀 수가 있고 MBC만 보더라도 본사 막가도 저 일산 센터도 있고 의정부 쪽에서 저 연수대 그쪽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거기 송출이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네, 거기서 차차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종합 편집하는 종편실에 앞에 가서도 이거 나가선 안 된다라고 네. 항의 피켓팅을 했고 그리고 뭐 막아서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역사 단체들과 함께 방영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네. 가졌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게 12일 날 저희 종합 사무실에 사는데 오셨던 분이 다 뭐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4.3 재난이라든지 그리고 4.19 뭐 혁명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이것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왜 이것이 방송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영상물이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자 회견을 하고 또 결의문을 가지고 사측에 전달도 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저희 구성원들도 개인 이름으로 내부 게시판에 방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KBS 사측에 공식적으로 방영 취소를 해라 라는 내용의 공문을 또 보냈다라고 해요. 네, 청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청원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네. 시청자 게시판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8월 9일 날 이 방영을 취소하라는 시청자 청원이 올라와서 하루 만에 1,000명을 넘겼고 지금 한 6,500명 네. 넘는 분이 지금 찬성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방송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청원이 네. 당연한 거죠. 더 많습니다. 네. 네. 자, 공영방송에 스며든 뉴라이트가 주제인데요.
저는 진짜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뉴라이트 도대체 뭡니까? 우리 또 T님께서 역사학과 역사학도 근데 역사학과에서 뉴라이트도 배워요? 아, 배우진 않지만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가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재경 간호님, 네.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몇 년도일까요? 아 이거 연도로 따지면 임시정부 수립일 아니야? 이거는 역 예, 임시정부 수립일 아니에요? 무지와 임시정부 수립 그게 1919년일까요? 1948년일까요? 1948년 아니죠.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3.1운동 정신을 네. 계승하고 뭐 4.19 네. 혁명 그렇죠. 다 나와 있습니다. 건국절을 1948년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 식민 일제강점기의 곡물 수탈을 곡물 수탈은 수출일까요? 아닐까요? 수탈이라고 말씀하셨죠. 수탈이죠. 그분이 정답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김낙연 교수라고 네. 지금 저기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되셨던 그분이 네. 이사가 됐어요 또? 네, 그쪽에 됐어요. 한 2월 달쯤 해가지고 시끄럽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다 네. 그분이 낙성대 이제 그분이 한국 우리 땅이라고 할 근거가 원장이에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못 한국 중앙연구원 원장. 당연하죠. 아니, 마지막으로 시민사부처장님께 뵙겠습니다. 그럼 위안부 강제징용입니다. 저는 이준석 씨가 그 답변 안 한 거에 분노합니다. 네, 지금 독립 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세운 단체인 그 광복회에서 뉴라이트를 9가지를 네,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네. 뉉라이트라는 말은 라이트라는 말이 뭐인지 아십니까? 우파. 네, 우파. 오른쪽. 그러니까 새로운 우파라는 얘기인데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2002년에 이동관이 칼럼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동관? 이동관이 뉴라이트 네. 그걸 처음 쓴 거죠. 처음 썼다고 처음 하더라고요. 그 업적으로 지금 방통위원장까지 하고 승승장구 그러면 이동관 뉴라이트 장학생이네. 언론 장학생.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뉴라이트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아, 그것도 검증이 가능해요? 앞으로 자질까지? 될 것인지를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아, 안 되는데 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하시겠습니까? 뛰어들어서 아니면 뭐라도 던져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하시겠습니까? 누가 빠지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강물에 빠져있는 걸 봤어요. 아. 근데 저는 참고로 수영을 못해서 최소한 아니 뭐 근데 붙잡을 거라고 신고, 던져 주거나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구해라, 당장 구해야죠. 아니 구해주세요. 그리고 던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수영을 못해서 뛰어들까지는 못하는데 예. 전우용님께서 역사학자 전우용님께서 이 단어로 뉴라이트를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발발 뭐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 도하러 뛰어들거나 아니면 이럴 거 아닙니까? 뛰어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아~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어디서 들었던 얘기. 근데 가장 나쁜 놈은 뭔지 아십니까? 도망 못 구하게 하는 거? 해운도지에서 왜 물에 들어간 거야? 아~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이코패스인데. 근데 이렇게 합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뉴라이트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생각은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독립운동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 그렇게 희생에 바꿔서 얘기하셨죠. 그렇죠. 얻는 이익이 없는데 네. 나라를 구하라고 인간의 기준을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기회주의인 것으로 표준을 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뉴라이트라는 게 보면은 뭐 사상도 아니고 뭐 이론도 좀 아닌데 사실은 그 근원이 보면 경제사학계 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원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 경제사학을 연구하시는 전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일제 시기에 천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그 산업혁명을 거쳐서 자본주의가 확립됐던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나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 확립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일제시대에 그게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일제시대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시기였고 그러한 조건들이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일제 치하를 긍정하게 됩니다. 식민지 네. 근대화론. 그게 그렇죠. 바로 식민지 네. 근대화론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서울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낙성대 연구소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교수님들이 만든 연구소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라든지 논리가 막 개발이 되면서 이거를 뉴라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일 행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긍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운동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 친일 행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친일파는 그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들 최대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정상인 거예요. 뉴라이트 보기엔 오히려 독립운동화가 좀 바보 같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혐오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제 시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이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네. 일제가 아니라 뭐 다른 나라를 들여와서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지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어떤 가치나 이념에 치우치고 정확합니다.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맞아요. 권력, 맞아요. 물질 이거를 위해서 그냥 추종하는 거죠. 언제든 추종세력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당연 왜냐하면 그들도 네. 서로 통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친일하고 뭐 친미 이런 게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사대주의. 우리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정말 궁금하지도 않는 이런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네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줍니다. 이승만 다큐 내일이죠. 광복절에 기적의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다큐가 기본적으로 퀄리티도 굉장히 영화진흥위원회인가 보죠. 영진위로부터 영화 인정도 받지 못했고 독립영화로서 네. 네. 그리고 왜 웃돈을 주고 비싸게 구입했습니까? 보통 500만 원 정도면 독립영화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줬다고 이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화 구매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 입장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 공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취재력이 좋은 MBC의 이용주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셨는지 이거 네. 회사 공문까지 이거 방송을 내보내면 네. 입수를 하셔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 아 이용주 기자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공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천만 원? 구매 가격이 천만 원이다. 네. 뭐 그렇게 돼버렸고 다른 우리 보통 특선 영화라든지 이렇게 일단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라든지 네. 작품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영화들을 이제 독립 영화관이라고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특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흥행을 했다든지 뭐 진짜 오락성이 강하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이전에 그렇게 구매했던 영화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비싸다. 아, 네. 그럼 심은정님께서 궁금하신 건 웃돈까지 주고 구입했다면 배임 이거 아니냐라고도 물어보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KBS 창사 이래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편성 본부장이 직접 삭제와 편집을 맡았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내부 구성원들은 처음에 이게 갑자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히스토리가 올 연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승만 다큐 방영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임원진에서 보통 보면은 우리 영화 구매하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뭐 3.1절, 뭐 현충일 아니면 광복절 이때 뭐 특선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독립영화관에 방영할 프로그램들을 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추려서 위에 결제를 올려서 그거를 승인을 받으면 구매를 진행을 하는 게 네. 일반적인 프로세스겠죠. 그런데 1월 달에 갑자기 임원진들이 그 문제가 많았던 건국전쟁과 이 기적의 시작을 구매하는 걸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오. 그래서 일단 뭐 업무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담당자는 검토를 했죠. 그런데 아 이거 틀면 안 됩니다 라고 네. 하면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제 건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담당자가 확인을 했을 때 아 이거 TV조선이 판권을 네. 사가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기적의 시작 이거라도 구매를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또 다시 그래서 아무리 봐도 대작 담당자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무수히 진행을 하니까 편성 국장이 직접 구매를 기한을 해서 편성 본부장이
구매 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간부들끼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부들끼리 했죠. 그래서 일단 구매는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하는데 우리가 방송을 하려면은 이번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독립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독립영화관 타이틀이 붙고 보통은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떠한 영화입니다라고 하는 아나운서 설명이 붙어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편이 쭉 나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올드한 스타일이네요. 아, KBS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이거를 편집을 이 사람이 직접 그렇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자한테 만들어라고 했는데 담당자는 마지막까지도 진짜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계속 재고 요청을 했죠. 이 프로그램 방영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편성 본부장이 내려와서 종편실에 와서 그 종편 감독이랑 직접 디렉팅을 하면서 이 방송용을 편집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왜곡 부분 얘기가 될 텐데 네. 너무 심한 왜곡은요 스스로 삭제도 하고 편집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삭제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4.3과 관련해서 제주 4.3 항쟁과 관련해서 그 인터뷰이가 4.3은 적화통일을 위해서 빨갱이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보면은 그 4.3법에는 보면은 저희 실정법에 4.3과 관련돼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어요. 네.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방송이 되면은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드러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감독이 편집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보통 자기 영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감독이 그 편집하는 것도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편집을 해서까지 영화를. 보내야 되는 프로 영상물을 네. 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치관도 없다니까요. 그냥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노조를 탄압하고 그리고 권력의 줄 서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 언론사의 구성원들의 네. 특징이 굉장히 일을 못한다. 실력이 아주 처참하다. 그러니까 권력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뒤에서 오히려 구성원들 다른 노조들에게 등에 칼을 꽂는데 기본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편성 본부장이 직접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 사람의 업무가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편성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디렉팅을 하는 게 자기 업무가 아닌 거죠. 네.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 거예요? 박민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박민 사장, 김동윤 편성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도 우리 KBS는 언제 다시 데려와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이승만 찬양 다큐가 방영이 된다니 처참합니다. 중요한 건 뭐 재미라도 있고 웃기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품질이라도 그러니까 고품질이라든지 퀄리티라도 좋으면은 말을 안 할 텐데 이 퀄리티 자체가 이게 영화 맞아? 독립영화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위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이유가 1, 한번 2차 심사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기적의 시작이 감독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초에 두 차례나 독립영화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두 번 다 빠꾸를 맞았죠. 퇴짜를 맞았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청했을 때 그 평가 내용인데 보면은 주장이 결과론적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 네. 팩트 자체가 틀린 것들이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네. 영화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불인정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이미 판명난 사실을 가지고 다시 뭐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네. 이 마지막이 답변이에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도 갖추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실력이 없다고요. 라고 하면서 일단 한번 퇴짜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1월에 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심사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재현 방식이 너무나 관습적이다. 재현하는 방식이 클리셰가 너무 강하다. 하나의 영화 서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논리적 접근이나 서사 방식이 부족하다. 논리적 뒷받침이 아주 미약하다. 이런 사유로 네.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심사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진이에서 심사 기준이 첫 번째가 상업 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쟁점과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영화. 두 번째가 편견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영화. 네. 세 번째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대안적 의제를 제기하는 영화.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네. 그래서 이제 독립영화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독립영화계에서는 네. 아니 KBS가 독립영화로 인정받지도 못한 영상물을 그러니까. 독립영화관에 튼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거 국민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 보기도 싫은데 저렇게 불량품들을 보기가 싫은데 왜 억지로 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도 KBS는 지금 수신료가 주요 재원이잖아요. 네, 이게 국민들이 네. 내는 거예요. 공적 재원을 그것도 두 배나 넘게 구매하면서 이런 불량 네. 영화를 사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네. 그래서 저희가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영상물을 구입을 하는데 수신료를 지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제작하는 감독한테 대놓고 명백하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리고 전파 낭비를 넘어서 네. 전파 폭력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네. 4.3 그 관련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거죠. 감독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 이게 웃긴 게 지금 일부 OTT에 저게 VOD가 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4.3 단체도 저희도 좀 추후에 이런 작업들을 좀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이거 4.3 지금 법정 단체들 많거든요. 4.3 재단 등 이런 데서 이건 강력히 대응해야 돼요.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역사 왜곡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누구죠? 누구 아는 사람? 지만원 씨. 지만원 씨. 아, 네. 지만원 씨. 네,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광수 1호, 2호 얘기했다. 네, 계속 왜곡했던 사람들. 아,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박상현 본부장을 포함해서 그 구성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피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분노를 KBS한테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KBS 수신료 안 내고 싶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잘못이 없는 구성원들에게 간다는 게 너무 당연하네. 아니 TBS가 지금 말도 안 되는 TBS 그 대표와 뭐 그다음에 막 김어주 씨한테 막 모든 뭐 사재를 털어서 배상하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시민들이 TBS를 예, 실망하듯이 지금 그 네, 얘기시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한번 간략하게 그 왜곡되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일단 이 문제적 장면들을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찬양이 일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이제 기적의 미라클 이거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영화 제목은 뭐 기적의 시작인데 네. 이승만 자체가 기적의 인간이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건국 1948년 8월 15일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의 지대한 업적이다.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승만 때문에 세워졌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얘기예요. 지금 저 아는 저분이 배우예요? 아니면 배우는 아니고 아니, 어디 뭐 역사학자예요? 단체 회장이신데 단체. 예. 우익 단체, 뉴라이트 단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요. 이분 또 이분은 이제 기독교의 힘으로 그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그 투옥 생활을 할 때 이제 투옥 생활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네. 이런 표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감방이 환해지고 내 온몸이 뜨거워졌다.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독교가 아니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요.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이게 보면 4.19 단체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도 몰랐다. 밑에서 누명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었고 이승만은 그것에 대해서 누명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그래서 난 국민의 뜻을 몰랐다 하시면서 즉각 하야했다. 그래서 하야했다는 것 자체, 하야했다는 것 자체도 높이 받들어져야 되는 구국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이승만에 대해서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6.25 때 적화통일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은 적화통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었어야 했다라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화통일을 원하는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지금 치부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그냥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조악한 제작 수준은 또 뭐 차치하더라도 네. 어쨌든 우리가 모두 알듯이 한 사람이라는 게 공과 과가 있으면 뭐 공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룰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과라는 것이 같이 다뤄져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입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은 과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아주 완전히 빠져 있다. 그래서 일방적인 네. 미화 프로그램이다. 왜곡한 거죠. 엄청, 네. 엄청 많죠. 이승만 네.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일반적인 평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외교는 귀신이지만 정치는 등신이다. 탄핵 심판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소불위의 독재 행동을 강행했고 헌법을 저촉하고 국정을 혼란시켰으며 국법의 신성과 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우리 역사가 이미 다 판명한 대통령을 가지고 미화하다 못해 역사를 왜곡해서 공중파에서 심지어 광복절날 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KBS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계속 너무 분노하고 안 보면 끝나겠지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건국전쟁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건국전쟁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KBS의 이승만 영웅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조선일보, TV조선 등 보수 언론과 집권 여당까지 나서서 이승만의 미화 다큐, 건국 전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뛰었는데 KBS도 맨발 벗고 앞장섰다고 합니다. 우선 KBS가 왜 이승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데 진심인지 그 저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역사 왜곡, 역사 저널 진행자 교체 및 일방적인 중단, 일방 중단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방적 중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역사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KBS 지금 수뇌부가 어떻게든 이렇게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저널이 사실은 방위사장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네. 우리 사내에 이 수뇌부에 부안해동하는 인물들이 역사저널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역사저널이 어쨌든 한 10년 넘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도 좀 개편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좀 단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좀 쉬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프로그램을 론칭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제작진에서는 배우 한가인 씨를 MC로 섭외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수뇌부에서 녹화 5일 전에 우리 퇴사했던 조수빈 아나운서를 MC로 기용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거였죠. 근데 조수빈 전 아나운서가 이제 퇴사 이후에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지 뉴라이트 계열 행사에 엄청 다니면서 네.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이제 제작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네. 하니까는 역사저널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공중 분해시켜버렸죠. 방송 준비하려고 하던 거를. 내부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네, 네. 공중 분해시켜버려서 원래 제작하던 담당 PD들을 다른 팀으로 쫓아보내버렸죠. 그래서 역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보니까 네. 건국전쟁 띄우기 보니까 방송사 중에 TV조선보다도 더 많이 했어요. 보도를 했네요. 네. 그리고 여당 정치인 오세훈, 나경원, 한동훈도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친송을 한 것 같고요. 이때는 뭐 저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때가 이제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계속 뭐 당내 총선 전이 총선 전이니까 올해 상반기였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오윤혜 씨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편성 본부장이 이렇게 직접 프로그램 제작할 때 디렉팅하는 게 편성 본부장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회사의 이제 통합뉴스룸 국장, 우리 흔히 보도국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도국장도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는 게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휴일에 벼랑간 촬영 기자를 저희들이 촬영 기자도 촬영을 하려고 하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배정 시스템도 거치지 않고 당직 서고 있는 촬영 기자를 불러내서
건국전쟁 김덕연 감독을 인터뷰를 합니다. 보도국장이 휴일에.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인터뷰를 한 걸 가지고 세상에. 후배 기자가 건국전쟁과 관련된 홍보성 리포트를 방송에 내보냈죠. 지금 같은 편집국장입니까? 이번에 지금 이승만의 다른 편집국장들이 다들 대단하네요. 아니, 보도국장, 보도국장이고 요번에는 편성본부장. 편성본부장.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띄우기에는 정말 우리 현재 KBS 수뇌부들은 진심이다. 아, 진심이다. 예. 근데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요. 보면 KBS가 언제부터 TV조선하고 이른바 친윤보도를 경쟁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지금 이승만 미화 다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혹시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모르는데 KBS가 그냥 많이 보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1등도 아니고요. 네. 압도적입니다. KBS가 9.5건, TV조선이 6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뉴스룸 국장이 직접 감독을 인터뷰해서 홍보성 기사를 내분해 줄 정도로 네.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미화를 했는데 당시 이거 구매 시도를 했다라는 건 알려졌는데 왜 구매가 안 됐나가 TV조선이 이미 판권을 사서 못했다라는 거가 참 웃긴 그럼 TV조선에서 틀었습니까? 네. 나갔죠. 공전쟁이 광복절 아마 프로그램으로 네. 나갔을 거예요. 아, 그럼 지금 KBS는 TV조선과 경쟁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친일 경쟁 친윤 경쟁 기적이시죠. MBC가 뭐 박문진 이사 뭐 이렇게 넘어가면 MBC도 그 경쟁이 합류할 거예요. 더 세게 합류하겠죠. 네. 아마 새로 제작한다고 뭐 달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것까지 그래서 아까 그 재미삼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농담 삼아서 지금은 이 저기 건국전쟁이든 모든 기적의 뭐 시작 기적의 시작이든 사왔지만 MBC는 아마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다. 뭐 김장겸 이후에 그 어떤 친윤 세력들이 들어오면 네. 제작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네 말이 씨가 됩니다. 빨리 취소하세요. 자 TBS 일본어 방송 친윤 논란 이거 어떤 겁니까? TBS도 일본어 방송으로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 이성구 대표 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일본 전문가인가요?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것 같아요. 또 서울대 네. 경제학과? 네. 그러면 뭐 생각나시는 안병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과 같은 건데 이분 이력을 보면 도쿄대를 나왔어요. 네. 네, 또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유튜브도 운영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물경제였어요. 유튜브 이름이 속물경제? 네, 속물경제 아예 그냥 속물 자신 속물이라는 걸 완전히 드러내신 네. 분이고 브런치에 글을 많이 썼는데요. 글 내용도 이런 식이에요. 일본이 망하는 것이 한국에 좋나 뭐 이런 얘기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럼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 일본은 되게 배우기 쉬운 나라고 또 서구 문화를 배우는 것보다 일본을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글을 썼고 가장 큰 문제는 이완용도 부러워할 이재명의 후한 무치예요. 네? 그러면서 이완용과 이재명을 묶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완용은 실제로도 독립협회의 최대 후원자였고 학부 대신으로서 이 땅에 의무교육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공까지 있다고 하니 이완용이요? 네. 이재명에 지금 비하면 친선한 거예요? 이재명에 비하면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한들 이재명 씨는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제가 왜 일본어 방송을 고집할까 너무 너무 신기해서 이분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분도 이른바 친일파네요? 뉴라이트가 의심되는 게 왜 의심되냐면 이분도 굉장히 기회주의자시고 기회주의자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꼴을 못 봐요. 네?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경제적으로만 성과주의자? 네, 성과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일본어를 자꾸 하려고 하고 이상한 그 구구 유튜버를 자꾸 진행자로 쓰려고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여기에 다 아니 이완용을 그렇게 칭송했다니 저희 지금 민원연 여기서 녹화하고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바로 맞은편이 이완용 사저예요. 이 앞이 네. 그 집 모양 그대로 지금 현재 있거든요. 네. 바로 앞에 자주 오셨겠네요 이성부님은. 아니 근데 그, 예, 네. 뭐 하여튼 이 칭송을 듣고 무덤에 있는 이완용도 기뻐서 벌떡 일어나겠네요. 네. 아. 근데 이분이 TBS 대표 대행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영어 FM 채널에 일본어 방송이 편성되는 것 이거는 무슨 이야기죠? 이게 이분이 이제 뭐냐면 저희가 EFM이 있습니다. FM
105.1이 있고 101.3이 있어요. 101.3은 보통 영화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그, 채널인가요? 네, 라디오 채널이요. 지상파 라디오 채널이고 중국어까지도 했습니다. 그때 중국 관련해 PD도 뽑고 했어요. 근데 일본어 방송을 한 경우가 지상파 라디오 중에 일본어로 방송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본어로 방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요? 네, 지금 네. 일본어 관광객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일본 그 관광객이 지금 이걸 듣는데요. 지금 라이브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간다. 아니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오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좋다. TBS 라디오를 네. 계속 들으니까. TBS 라디오를 안 듣죠, 당연히. 그냥 안 듣지. 우리가 프랑스에 이미 프랑스에 놀러 간다고 프랑스 라디오를 듣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을 하면서 그 우익 유튜버를 꼭 거기 앉히겠다고 한 거예요. 이 고집을 아직까지 꺾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성명서도 냈고 왜냐면 일본어 PD 먼저 뽑아라 그렇게 할 거면 그리고 방통위 허가를 제대로 받아라 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영민이라서 김영민이라는 분입니다. 그 구구 유튜버시거든요. 그분을 그분을 못 오게 하는 거는 PD들이 정치적이기 때문이래요. 오히려 네. 아, 피디들이 반대하는 게 피디들이 네. 정치적이어서 네. 그 진행자를 못 오게 막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네, 뭐 이런 발언의 취지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도 사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EFM 팀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EFM 팀장이 이걸 거부했다고 해서 이성구 대표 대행이? 네, 대표 대행이 네. 원래 있던 EFM 제작 팀장을 좀 교체하려고 한다는 시도를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집착이 심해요. 예, 네. 지금 TBS도 이렇게 지금 TBS가 폐업 위기인데, 네. 그죠? 네. 문 닫기 직전인데 일본어 방송 거죠, 지금. 예 네. 만들겠다고 지금 TBS 어떻게 살릴까 전에 이것도 정말 웃긴 일인데 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법적으로 KBS하고 박문진 이사들 일방적으로 날치기 선임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도 또 류라이트. 들이 이제 임무양 변호사라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누군가 고발했었는데 그때 변호인이었었는데 그 변호인이 지금 박문진 이사로 내려온 거죠. KBS? MBC 박문진. 네. 박문진 이사로 내려왔는데 그분이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우리 이진숙 누님이라고 썼어요. 그 옛날 글을 찾아보면.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장애인 비하 발언도 해가 이제 하고 뭐 장애인을 뭐 이제 그런 입에다 담기 힘든 어떤 비유적인 말을 쓰고 네. 그리고 제일 거기에 존경하는 교수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영훈 교수라고 아까 서울대 낙성대 연구소 네. 낙성대 경제연구소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친일 경제학자죠. 그분을 존경한다. 그분 강연에 지금 들으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죠. 네. 근데 신기하게도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은 이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 KBS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미화했던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을 방영했네요. KBS에서 또 당시 KBS 수개월 투쟁을 하면서 정권과 극우파 야욕에 부안해동하지 말라. 뭐 이렇게 또 이 당시가 2011년도 투쟁을 또 내부 구성원들이 또 예, 투쟁을 그래서 했었죠. 그때는 시민단체들이 이게 제가 표지만 좀 인쇄를 해왔는데 네. 워낙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자료집까지 만들었어요.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승만이 어떤 행적을 저질렀느냐라는 자료집까지 만들었는데 네. 이게 발간사가 보면은 2011년 8월 1일 친일 독재 찬양 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명이거든요. 네. 2011년에 이랬는데 지금 13년이 지나서 똑같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도 낮은데다가 역사 왜곡을 수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땡윤을 넘어 친일로입니다. 사실 친일이라는 말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아니라 일본에서도 약간 극우에 해당하는 성향의 사람들인처럼 보이는데 국민의 방송 KBS가 어쩌다 뉴라이트의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영방송 몰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상인 것 같은데요. KBS 내부의 상황이 무척 궁금합니다. KBS 내부 구성원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행동을 좀 취하고 있으실까요? 당연히 반발을 하니까 편성무 부장이 직접 디렉팅을 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종편 작업실에 가서도 반발을 하고 피켓팅하면서 편성 본부장한테 당장 멈춰라.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제 PD 협회에서 처음에
TV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이제 KBS 본부 조합 차원에서 공정방송위원회 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회사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역사단체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렸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방송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뭐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후에라도 만약에 방송이 된다라고 하면 좀 법률적인 대응 좀 꼭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막 반대를 하는 개인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댓글도 막 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회사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계속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정부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자기들의 권한이다. 인사권, 편성권, 이거는 사장이 하는 거야. 구성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용히 시끄러워. 어떤 소송이나 이런 과정은 없나요? 그 부분들이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저희가 단체 협약 이행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네. 노동위원회에도 이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조건 위반이다, 이건 부당노동행위다 네. 넣었는데 이것도 다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어요. 왜 기각이 되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나 지금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 네. 방송사에서의 공정보도는 노동자로서 권리 근로조건의 핵심이니 네.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걸로 이제 투쟁하는 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네. 지금의 법원이나 이렇게 진호위 같은 행정기구에서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도 많이 내셨는, 가처분도 네. 많이 냈는데 이게 이제 번번이 이게 인용이 되거나 네. 승소를 못하니까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인데 네. 근데 왜 MBC는 그래도 인용된 사례들이 다 100점 100승이잖아요. 지금 한 몇 번 그렇게 하고 있죠. 진 적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판사 개인에 거지? 따라 다 다른 거고. 그리고 진우위의 그 이제 거기 이제 노동위원회라고 하나? 노동위원회. 네. 네, 노동위원회 네. 그분들도 다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 케바케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 같기도. 이제 그것도 네. 있고 KBS는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MBC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임명하는 구조고 이게 이제 누구를 상대로 하냐도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친일이나 이런 그 우익 구구 네.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보수적 네.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 그 보면 예전에 우리 국정농단 때 MBC도 되게 심한 적폐 부역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 회사 상황을 보면 선배 지금 K님 말씀하신 거랑 상황이 비슷하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KBS도 좀 이상하잖아요. 엄청 이상하죠. 전반적으로 부처가 이상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 회사도 이상했거든. 네.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제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같고 그때 우리 회사도 되게 이상했고 K보다 더 악랄한 부역 보도를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MBC도 넘어가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켜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수한 환경이라서 방송사나 언론사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좀 자세히 알기가 힘든데 일반적인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의 제조업이라든지 생산 현장에 좀 많이 특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송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정치하게 못 보시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거는 노동부 장관까지 지금 김문수 씨가 네. 임명이 되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면 네. 전반적인 노동인은 어느 정도 독립기구라고 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특별근로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선노동지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안 좋은 조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에도, 그래서 더욱더 힘들고. 그럼에도 네.
네. 그럼에도 싸워야죠. 싸우고 네. 낼 수 있는 소송 다 내고 네. 해야죠. 네.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작년 8.15 경축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들 아마 잊고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경축사 내용 일부가 이렇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그런 우리는 했어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아니 아까 그 기적의 시작 구절하고 너무 비슷하네. 저는 오늘 8월 14일 날 광복절 앞두고 그 33명의 그 3.1운동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모셔가지고 대통령 행사를 했어요. 네. 아 오찬 있었죠. 네, 오찬 네.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한 6분 정도 연설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의 그 3.1 네. 운동 정신도 얘기하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처우개선도 저희가 소홀히 했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누구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오셔서 다 호명을 하는데 네. 그게 한 4분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네. 네,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보통 광복절 축사를 하면 일본을 좀 비판하거나 그쵸. 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공산주의자들 즉 공산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결국 진보 자기들이 생각한 좌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편 아닌 사람들. 네, 자기 편 아닌 사람들. 자기 편 아닌 사람들. 그래서 저는 뭐 파란 거 왜 이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면 광복절 경축사라든지 이런 연설문이 저런 저질 저 극우 영화들하고 또는 다큐하고 저 주장하고 좋죠. 얼마나 일치하는지 왜 그 논문 표절 일치도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검사기 이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오늘 그때 아까 33분 모셨다고 했잖아요. 댓글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33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을 친일 그 옹호 세력의 인사를 임명한 걸 했는데 오늘 댓글이 용케어 열렸네. 내일 무슨 말을 하려고. 맞아. 그런 댓글이 달리고. 그러니까. 근데 의심하는 저는 거죠. 한 가지 믿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뉴라이트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국민의 대부분은 선량한 시민이거든요. 아, 선량하다? 아니 상식적인 시민들이죠. 선량과 그거는 비교할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것까지 구르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아 저기 왜 헤엄보치에서 왜 물에서 저도 그런 희망이 있어요. 마치 촛불이 꺼질 때 살짝 네.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타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제 시대를 겪은 저희 할머니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이 아직 계세요. 그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안 겪은 우리도 분노해요. 그러니까요. 아, 분노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미스터 선샤인만 봐도 분노를 하네. 지금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는 에너지도 너무 아깝습니다. 어쨌든 다큐 방송 멈출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예,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좀 꺼버리면 안 돼요? 전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몇 시에요? 이게 방송국에는 비상 버튼도 다 있어서 비상 버튼도 내일 11시 10분 아침이요? 밤 시청률이 궁금하다. 아니면 이 다큐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KBS 노조의 성명서를 많은 기자들이에게 배포해서 이건 구성원들과 정말 다르다. 정말 이거는 KBS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명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성명서 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맥 빠지는 것이긴 해요. 네. 아니 사후 소송도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네,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이제 네. 분명히 이제 할 거라고 이제 역사 단체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임명 동의제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런 일을 따지기 위해서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노동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단협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법의 맹점, 허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KBS 수뇌부가 저는 언젠가는 꼭
네. 단순히 역사의 심판 이런 게 아니라 네. 법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심판. 사법적인 근데 심판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누굽니까? 이런 거 튼다고 해서 그걸 사실로 믿겠습니까? 그랬으면 KBS 장악하고 자기 사람 다 꽂고 그랬는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대패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국민들 믿지 않을 거고요. 지금 뭐 시청자들도 지금 댓글에 남겨주시지만 이번 기회로 4.3도 다시 공부하게 됐고 이승만이 어떤 인물인지 사실 젊은이들은 맞아요. 이승만에 관심 없죠. 네. 근데 다시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고 실체가 뭔지 공부하게 됐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실체들의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률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국민들이 그 영화라고도 할 수 없는 저 조잡한 영상을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그렇게 암울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그럼 이렇게 이승만을 내세우고 건국절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자신들이 부역했던 그런 일본에 부역했던 이런 거 과거의 과거를 좀 세탁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그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국민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정당 자기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정당하다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네. 심은정님께서 오늘 가방에 청문회 때 국힘의 광우병 보도 물고 늘어질 때 전 PD수첩 CP 조능희님께서 국민이 안전한 소 먹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라고 이렇게 사이드를 날려주셔서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뉴라이트가 지배하는 세상. 저는 뉴라이트라는 말도 너무 왜곡된 것 같아요. 매국노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고 댓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뭔가 뭐 뉴라이트 하면 모르는 사람들 무슨 조직 같잖아요. 매국노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극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라이트라고 하자면 그냥 지식인 일베라고 하는 게 어때요? 지식인이라는 말도 너무 아까워. 지식인 너무 아까워. 네. 깜짝 놀랐어. 왜냐면 다 지식인들을 가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매국노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매국일배죠. 매국일배. 네. 매국일배. 네.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친일과 언론 탄압으로 저는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조용한 것 같지만 총선에서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자기 임기가 뭐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대선 금세 옵니다.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할 거라고 네. 전 굳게 믿습니다. 자, 한마디씩 해주시죠. 적폐청산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국정농단 세력을 촛불혁명으로 몰아내고 거기에 너무 만족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기록해서 한 명 한 명씩 법의 심판 뒤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때 예를 들면 김장겸이나 안광환, 김재철 이런 부역자들 그 밑에 신문 부역자들도 우리가 기록들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보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 사면시키고 다시 다 지금 복귀하고 그 독립운동 자손들은 인정 안 하면서 친일파들 쫙 데려오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다 기록해서 훗날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뀌었을 때 네. 청산을 확실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저 매국노들은요 대다수의 온정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해야 된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당하고도 저 얘기를 제가 2005년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철저히 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MBC가 MBC를 지켜내야 된다. 네. 네. 앞장서 우리라도 저희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KBS 내일 다큐가 방영됩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정말 기적스러운 일입니다. 광복절의 이승만 찬양이라니요, 진짜 그렇죠. KBS에서. 그냥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이익 지상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민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을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익지상주의가 승리하는 사회는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쨌든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공동체 정신을 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이익지상주의자들이 역사 그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예전에 옛날에 히트쳤던 책이 좀 생각이 났는데 프란시스 구야마라는 사람이 썼던 이제 역사의 종언 종말이라는 책이 이제 그거예요. 그냥 내용이 자본주의가 이제 역사 발전 단계에서 최종 단계고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으니 뭐 대안적인 사회를 찾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네. 그런 책이었는데 좀 그런 사회는 안 돼야겠다. 네. 네. 공동체를 좀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일에 공영방송이 좀 앞장서야겠다는 네. 내부 구성원들끼리 우선 똘똘 꼭 뭉치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되게 선하시네요. 저는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동체식을 아직 물론 터졌어요. 아니 필요해, 진짜. 무슨 공동체요? 그 뿌리를 뽑아서 척결을 해야 공동체가 네. 바로 서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척결을 하고 말씀 아니요 저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때조차도 아직 식민지화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바로 독립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만천하에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라는 거를 만천에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3.1운동도 그랬고. 맞아요. 그러면 네. 지금 언론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야 맞습니다. 나중에 언론을 다시 되찾을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싸운 것과 싸우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운동가들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주죠. 8월 21일은 고 이용마 기자님의 5주기이고 이 시기에 맞춰서 MBC 힘내라 2가 광화문에서 열린다고 하고 오마이티비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영해드리니까 그때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아니.